그 광주에 우리 선생님이 도착하신 것은 80년 5월 20 20일 새벽, 그래도 새벽에 도착한 5시 정도? 하여튼, 동이 채 트기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교도소 방어해가지고, 방어한다고 해서, 교도소 배치로 돼 있고, 저희들은 이제, 정문과 측면, 관사 옆에 하고,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신, 뭐, 없고, 뭐, 먹기 전인가? 하여튼, 뭔가, 예답시 기관총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이제 트럭을 타고 두세 명인가 트럭을 타고 오면서 기관총을 난사를 했습니다. 사람은 피해가 없었고 유병소 위에 그러니까 정문 그 건물 위에 그 총탄이 그 남아 있었으면 그것도 벽에도 그냥 몇발 박였고 그래서 이제 즉각 이제 대응사격을 이제 해가지고, 3명이 이제 사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살된 민원은 교도소 정문에서 광주 쪽으로 조금 길 따라 내려가면은 그 뒤에 조그마한 야산이 되는데 거기 무덤이 하나인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한 7, 8m 떨어진 야산에다가 매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 20대하고 하나는 좀그 고등학생이나 하여튼 17, 18세 정도 뭐 보였습니다. 그88 고속도로 타고 이제 시위대들이 이제 무력 시위를 하면서 공습에도 물러가라 외치면서 그냥 차를 타고 자꾸 지나갔습니다. 상부로부터 그걸 통제를 해라. 이제 실탄을 장진하고 이제 15대대 병력들이 그 가해도 쫙 배치가 됐습니다. 차 타고 오면은 무조건 쐈습니다. 그러면 운전수 보고 탄 사람은 그냥 거기서 이제 뭐, 조준 사격이나 거의 백발 백중이라 봐야죠. 그러면 그냥 운전수 그냥 총 맞고, 그러면 그냥 길 가해를 그냥 곤두박치고 차가 그냥, 처박히고, 또그 뒤에 또 대기에 있다 또 오고, 그걸 10여 차례 넘게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와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줄 잡아서 한 20몇 명 정도 거기서 죽었다 보면 되고요. 안매장하는 것은 그 시체를 그냥 방치할 수 없으니까 그 경기 담당하는 대대에서 옮겨가지고 바로 참호 뒤에 교도소 담벽에서 6~7m 떨어진 그 부근에 집중적으로 측면으로 그냥 88 고속도로 따라가는 측면으로 무득한 15구 정도를 제가 볼땐 12구에서 15구 정도 된것 같아요. 그 정도 무득고 그다음에 저쪽 산 쪽으로 뒤편으로 한 12구 정도 무득했다고 기억이 됩니다. 제가 참그 현역에 있었지만은, 군 책에서 모든 걸, 언론이나 뭐, 보도를 너무나 정반대쪽으로 했다. 시민들한테 피해를 안 입었으면서도 뭐, 20몇 명이 뭐, 희생이 됐다. 그 다음에 시민들이 뭐냐, 발포도 안 했는데, 총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 몇백 명이 죽었는데, 그걸 갖다 자기들이 뭐냐 쏴서 군인들이 희생돼가지고 우리는 자유권 측면에서 사격을 했다. 그런 허위 보도를 많이 보고 저도 그냥 참 너무한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들었죠. 그다음에 또 그냥 참 어디다 묻히든 묻힌지도 모르고 행방불명된 사람들은 거의 죽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매장을 시켰다고 봐야 되고 또 저희 여단보다는 또11 공소 애들은 진짜 많은 사람을 뭐 학동 조선대 해서 무수하게 그 사람을 매장을 시켰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무슨 모든 게 가급적 진실이 밝혀져서 올바른 모든 것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게 군도 잘못되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용서를 빌고 국민들한테 그다음에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예도 회복시켜주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